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구 타는 자들이 그 금은구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힘이 있는 자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 그 권력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 즉 그들의 믿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이라는 감옥에서 봄을 노래했고 그 노래소리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자행되던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이 책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전염병이나 기아나 전쟁, 천재지변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역시 이런 일들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솔직하고 정직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겪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겪는 또 겪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생도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옛 세계에 속해 있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격변의 시대가 그들에게는 혼란스럽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상실하는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땅, 새 하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들에게 그런 격변의 시대는 새 세상이 열리기 위한 상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생은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새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세상의 한복판에, 그 겨울 한복판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봄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 장로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 서 있었습니다. 장로 요한은 장엄한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 노래는 그들 이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숫자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이 수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수일 뿐이지
구원받을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완전한 14만 4천 명이라는 완전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제한 없는 숫자를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때에 장로 요한은 하늘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이 노래소리는 땅의 어지러움, 시끄러운 소리가 그친 하늘의 노래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평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첫 번째, 여자와 몸을 더럽힌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앞에, 즉 달콤한 보상을 약속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눈물과 한숨이 있는 갈릴리에도,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중심에 거짓이 없고 행실에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시끄러운 겨울 공화국에 살면서도 봄의 전령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더러운 죄와 과도한 욕망의 수렁에서 몸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세상의 소리가 복음의 소리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더럽다고, 악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겨울이라는 이 어목한 현실에서 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휴지가 떨어져 있다고, 온갖 오물이 길거리에 있다고 욕만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휴지 한 조각이라도 치우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네가 나한테 욕했으니까 나도 욕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주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겨울이라면 겨울의 한복판에서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은총과 사랑의 새 봄을 전하는 전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끄러운 세상, 어목한 세상, 차가운 세상, 얼어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한 줌의 뜨거운 입김이 되게 하시고 호흡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